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너무 잘 사는 척 하려나 적사랑아!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어? 인천 아울님. 네네네. 선곡해주세요. 아, 제가요? 입장 선곡. 아, 저 그럼 뭐 슬픔 활용법이요. 슬픔 활용법? 예예. 잊은 듯이 달라진 듯이 마음 잔잔하게 살아가다가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모래를 삼킨 듯이 가슴이 먹먹한 날이 있지. 창피하게 또 눈물이 나서 하늘을 보며 꼭 참아보다가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고개 접어도 결국엔 너의 생각만 나면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못 쓰게 된 나라고 바보처럼 나를 미워할 핑계를 찾곤 했어 슬픔이 너를 멀리로 데려가 주기. 아니 씨발 지 혼자 다 하면 누가 해? 아 이거 아니 배춘이 네네 왜 니 혼자 다 처하세요? 아 이거 아니 뒤에 각 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씨 혼자 다 부르면 어떡하냐고요. 죄송해요. 존나 어이없는 새끼네 개이씨가. 아니 네 줄을 다 해버리니까 내가 첫 소절 해야 되잖아요. 저는 계산해가지고 이제 후렴하려 그랬는데 아 씨발 어떡할 건데요. 죄송해요. 아 존나 아 할게 오케이 그때처럼 웃어본 적 없어 세상이 마냥 좋은 적 없었어 눈부신 네가 없어서 앞을 못 본다고 떠나간 너를 탓할 때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는데 어떻게 목숨 아니 왜 삑사리를 내요. 아이씨 어떻게 목숨 같은 너를 그렇게 울렸냐고 오히려 슬픔은 또 너를 데려와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못 쓰게 된 나라고 바보처럼 너를 기억할 핑계를 찾고 있어 아직도 나는 이별도 못하고 살아. 계속 터미널님 안녕하세요. 네 터미널님 선곡해주세요. 코코카카 나은님 나은님을 선곡해보세요. 또요? 오케이 그럼 제가 그러면은 다른 노래 여성분들도 알만한 노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노래방 인기 차트를 쓱 보면은 싹 보면은 태연의 만약에 있네요. 태연의 만약에 모르는 여자 없겠죠? 저요. 아 뒤질래? 아니요. 그걸 왜 몰라? 왜 몰라! 아 노래방 안 가봤나? 태연의 만약에를 모를 수가 있나? 여자 발라드계 그 바이블인데 뭐 아프가니스탄 살다 왔나? 아니 만약에를 모를 수가 있나? 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또니 할래요 또니? 존니요? 아 그래요. 뭐야? 맥님. 맥님이 선곡해봐요. 그 존니 알아요? 아
아니 몰라요. 저 내려줘. 아, 뭐 자꾸 내려가요? 두더지예요? 아니 여성분들이랑 성대 한번 저기 접촉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안 돼요 이게? 아니 뭐 남자들 무슨 불알 노래방도 아니고 너무 고안 위주로 가네.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노래방마다 다니면 이렇게 그냥 건성건성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이제 괜찮니? 너무 힘들 이럴라면 노래방에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. 좀 성의 있게 좀 합시다. 다른 사람들 몰입을 깨요. 예, 갑시다. 시작. 이제 괜찮니? 너무 힘들었잖아.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인 건데 우리 참 어려웠어. 잘 지낸다고 전에 들었어.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. 굳이 내게 전하더라. 잘했어. 넌 못 참았을 거야.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.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. 헤어나오지 못해.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으니 그 사랑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.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.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해줘. 억울한가 봐. 나만 힘든 것 같아. 나만 무너진 건가. 고작 사랑 한번 따위 나만 유난 떠는 건지. 복잡해. 분명 행복 바랬어. 이렇게 빨리 보고 싶을 줄.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.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. 헤어나오지 못해.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으니 그 사랑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. 너도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.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혹시 잠시라도 내가 떠오르면 괜찮지 내 물어봐줘. 잘 지내 라고 답할걸 모두 다. 내가 잘 사는 줄 다 아니까.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너무 잘 사는 척 하려나 척 사랑해! 잘했어요. 아 잘한다. 자 일단은 그 다음 선곡 뭐하지?
아니 좀 얘기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. 이거 저게 너무 굴리시는 거 아니에요, 단원들을? 아니 노래방 못 가서 뒤진 귀신이 붙었나. 이렇게 노래를 계속 연달아서 계속해요. 예? 아니 성대 나갈 것 같은데. 이미 나갔어요. 아, 그래요? 아, 맹님 나갔네. 아, 뭐야? 아, 바쁘대요? 네. 예, 소녀팬 한 명 나가니까 마음 아프네. 샤발. 아니 근데 너무 남자들만 부르니까 도망가야지. 꼬꼬까까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노래 피드백 해드릴게요. 시간 없어요. 빨리 해주세요. 네, 피드백 바로 해주세요. 네, 시작. 사랑, 그 사랑 때문에. 조카! 네? 아니, 죄송합니다. 아니, 깜짝이야. 아니, 다른 게 아니라, 아니, 죄송합니다.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아서. 그 노래가 본인의 목소리 음색이랑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? 이거 그냥 노래 좋아서 부른 건데. 좋아하는 거랑 내가 잘하고 하자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. 노래를 왜 그딴 식으로 접근을 해요? 예? 아니 좋아하면 부를 수도 있죠. 좋아하면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썩어 빠진 거라고요. 그러면은 제 음색이 어떤 가수랑 어울리죠? 본인의 음색이요? 네네. 예, 부배뮤직이요. 아니, 아 진짜 발라드 가서 추천 좀 해주세요. 나윤건 아까 음색 같은데. 어, 나윤건. 나윤건 좋죠. 네. 손만 잡고 넣을게님. 네. 누가 본인 생각 얘기하라 그랬어요 여기서? 아니 할 수도 있잖아요. 할 수도 있잖아요. 방장님 강퇴 부탁드릴게요. 왜요? 네. 예. 그 나윤님. 예. 그 뭐 정준영 노래는 어때요? 정준영도 괜찮은데 다른 분들 생각도 한번 들어볼게요. 두두두러기님 강퇴해주세요. 네. 알려주세요,님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, 정준영에 대해서? 평판이 좀 안 좋아서. 평판이 안 좋아요? 강퇴해주세요. 그 가수 비하네요. 아, 알았어요. 강퇴해주세요. 알았어요. 안 하면 안 하면 노래 안 할 거예요. 노래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. 1대1 심층 학습으로 갈게요. 네네. 예, 수고하세요. 아니, 진짜... 아, 이제 이 맛에 하지, 이 맛에 약발방 그죠? 예. 아니 씨발 지 혼자 다 하면 누가 해? 아 이거. 아니 배춘이. 네네. 니 혼자 다 처하세요? 아니 네 줄을 다 해버리니까 내가 첫 소절 해야 되잖아요. 저는 계산해가지고 이제 후렴하려 그랬는데. 아, 네. 아 씨발 어떡할 건데요? 아 존나.